마루, 너 왜 가지고 오는 거야? 도대체 엄마가 뭘 안 사줬니? 뭐 이런 거잖아요. 도대체 왜? 난 부럽지 않게 키워놨더니 왜 갖고 오는 양말을 훔쳐와? 나 참 이렇게 예쁘고 얌전한데 대체 왜 남의 집 빨래만 보면 괴도 고양이로 돌변해버리는 걸까? 희한한 건 지 집의 빨래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다. 오, 과시욕인가요? 과시욕? 아니면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이 공허한 기분, 어떤 이제 심리적인 상실감들이 어떤 다른 물건들을 자기 공간에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한 하나의 정서적인 불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집 밖으로 나가 뭔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전리품처럼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고양이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 중 하나.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주택가 휘날리는 빨래들은 힘든 마음을 날래로 집을 나섰던 마루에게 좋은 놀잇감이자 상실감을 치워주는 좋은 전리품이었을 거라는데, 6개월 전 마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? 마루가 엄마가 돼서 새끼 7마리 낳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젖을 좀 빨리 떼고 빨리 분양을 보냈어요. 새끼들을. 6개월 전 첫 출산에 젖도 잘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던 마루를 위해 할 수 없이 어린 새끼들을 일찍 품에서 떠나보냈다는 아주머니. 하지만 유독 모성애가 강했던 마루는 새끼들이 사라진 뒤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데. 우울하니까 물건이나 훔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 맴돌면서 양양 거린다든지 아니면 애기 없는데 바닥을 막 판다든지 그러면서 막 젖 물리는 신용을 하고 자기 젖을 막 빤다든지 이런 행위를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,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랬었죠. 그때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한순간 사랑하는 새끼들을 잃은 상실감에 어쩌면 녀석은 다른 곳에서 빨래를 물고 오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왔던 건 아니었을지.